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큰 마음을 이제 잡수시고, 그 과목 중에 하나인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셨습니다. 일단, 요 영상으로 만나지 마시면 반갑고요. 일단 일단 몇 가지 여러분과 수업을 하기 이전에 좀 말씀드릴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임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그 목표에 한큼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이제 임용이 되시고요. 또 그렇게 뭐 최소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그, 평생을, 그,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생활하게 되실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공무원이 되는 거죠. 처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군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군무원이 1차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냥 결심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군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은 그, 다 마음이 군무원이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의욕은 다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또 굉장히 또 경쟁률이 심한 상황에서 그 일부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될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본 수업에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러면 이 군무원 시험,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 중에 이제 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간단히 뭐 자세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이 행정법이, 그냥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야. 행정법은 그냥 시험에 합격이 목표야. 그죠? 합격이 목표고, 그 합격 이외에 이 행정법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 이제, 또는 의미를 특별히 내가 찾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공부는 계속 하시면서도요, 이 시험에 합격 이외에 전혀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공부가 잘안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서 전혀 의미도 없고, 단지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군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되는 데만 필요한 걸,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정말 너무 하기 싫다. 이제, 이렇게 되기 쉽겠죠. 하고 싶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정말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필요한가? 그죠? 그냥 only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이 행정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20대, 30대 이렇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는 20대입니다. 그러면 그 20대는 저도 20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 자녀 세대가 되죠. 한 세대 제가 그선 세대니까요. 그러면 그 공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출발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입니다. 그죠? 학습이죠. 다른 말로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행정법이었든 다른 거였든 정말 시험 합격을 위해서만 필요한 건가? 공부와 학습이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렇지는 절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고가 필요한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힘, 그렇죠?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늘려서 내가 세상을 나중에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래서 내 삶이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과정의 일부로
공부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행정법 역시 학습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때만 행정법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이 행정법은 나의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정말 짜증나고 뭐 미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하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행정법을 주로 이제 판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론과 판례를 통해서 합격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결국 사회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구나.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딸랑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는 데만 그때까지만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역할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고문이 되겠죠. 더군다나 대개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또 일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물론 미혼인 분도 계신데 뭐 미혼이 영원히 미혼은 아니겠죠.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자녀를 가질 분도 계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또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그 자녀 스스로도 동기부여 되면서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해봤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 공부를 해봤어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암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거를 자녀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실 이제 공부하실 이 행정법은 그렇게 시험 합격만을 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고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스스로 공부의 실질 본질을 파악했을 때 또 결혼하시고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강연을 나가거나 또는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동영상을 강의할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요. 뭐 한 번 정도 그 전 뭐 이게 강의가 50개다 60개다라고 하면 그 전체에서 한 번 정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수업 시간에 하기는 좀 뭐하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인사말로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 딸이 있는데요. 자녀 중에 제 딸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과정에서 학원에 보내본 적은 없습니다. 학원에 딸이 이제 우리 이것처럼 이게 동영상으로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국사 강의를 누굴 들었다 뭐 이런 거 고종훈의 국사 듣다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딸을 학원에 보낸 적은 없고 한 게 제가 적어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공부는 뭔가에 대해서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 딸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쭉 제가 지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도 괜찮은 대학을 갔고요. 이제 지금 대학원은 이제 로스쿨을 갔는데 이제 관악구에는 이제 서울대 로스쿨을 지금 이제 3학년이 됩니다. 우리 3학년이 되는데요. 역시 가장 자기 자녀를 잘 알고 가장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가장 자기 자녀를 위하는 사람은 학원의 강사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그러면 그 부모가 적어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지식은 몰라도 적어도 공부해야 하는 방식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익혀서 저하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면서 익혀서 그게 행정법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그죠? 초등학교에서 뭐 산수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또 중학교에서 뭐 영어를 배울 때, 과학을 배울 때 그런 그 과정에서 질문을 했을 때 또는 어려워할 때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학습은 아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거기 때문에요. 이걸 꼭 시험의 국한에서 이 시험 끝나면 이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 강용진 선생하고 내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그 과목의 특성과 그다음에 내가 공부해 나갈 그 학습의 원리와 내용들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큰 줄기를 이루어서 하는 스토리가 돼서 그 스토리가 쭉 이어서 가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공부의 내용과 방식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재미도 있고요, 공부가.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의 사고가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의 본질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처럼 공부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때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저하고 첫 만남인데요. 앞으로 그런 그 행정법을 그렇게 내 인생이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 사고가 성장하는, 그리고 이런 지적 활동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좀 강조해 드리고, 자 이제 요거 이렇게 인사말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에 그 행정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좀 기본적인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 또좀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